어린이날이 됐어요. 와! 어린이날 맞아서 제가 오늘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오늘 영상의 좋아요가 1000개가 넘으면 여기 앞에 있는 현재 한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메탈 피드 스피너 수리검을 세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리검이 오버워치 겐지 표창과 닮았다고 해요. 지금 바로 댓글 써주시고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마이린TV 구독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저는 마이린 친구 도현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 도현이와 함께 피드스피너 오래 돌리기 배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런 피드스피너가 엄청나게 인기인데요. 이 피드스피너는 원래 스트레스 해소와 집중 향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인데 요즘 초등학생 사이에서 이렇게 돌려서 재미를 얻는 용도로 많이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피드스피너. 피드스피너는 이렇게 일반적인 둥글둥글한 모양도 있고요. 이렇게 나이업하게 생긴 모양도 있는데요. 이 나이업하게 생긴 모양은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린 메탈 피드스피너 수리검이에요. 댓글 보고 알았는데 이 피드스피너 모양이 오버워치 겐지 표창 모양과 닮았다고 하네요. 이 메탈 피드스피너 수리검도 색깔이 다양한데요. 이렇게 초록색 보석이 박히고 파란색으로 색칠된 피드스피너도 있고요. 파란색 보석만 박혀있는 피드스피너도 있고 검은색 배경에 빨간색이 색칠되어 있고 파란색으로 보석이 박혀있는 이렇게 종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빨간색 보석이 박혀있고 파란색으로 색칠된 피드스피너도 있어요. 피드스피너는 원래 이렇게 포장되어 있어요. 와, 정말 멋지지 않나요? 요즘 이 메탈 피드스피너 수리검이 구하기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네이버 인기 검색어에도 올랐다고 하네요. 와, 요즘 구하기 어려운 건데 제가 오늘 이벤트를 할 거예요. 좋아요 개수가 1000개가 넘으면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좋아요 많이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배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 가지 피드스피너 중에 한 가지 골라주세요. 네, 저는 이 검은색 피드스피너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선택했나요? 이건 제가 봤을 때가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저도 이게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제 생각에 두 번째로 멋진 이 초록색 보석이 박혀있고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이 피드스피너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 경기하기 전에 염소 삼아서 이제 바닥에서 한번 돌려볼게요.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오,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두고 돌릴 때는 굉장히 쉽고 소리도 좋아요. 좋아요. 오, 색깔도 정말 예쁘네요. 이렇게 파란색 보석이 박혀 있어서 네, 더 빛이 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오, 지금 피드스피너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데 어우, 조금씩 힘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아, 괜찮아요. 그래도 굉장히 오래 돌아가요. 피드스피너가 생각보다. 그렇군요. 오, 아직도 힘을 많이 잃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 거는 벌써 바닥난 것 같은데요. 아, 도현님이 평소에 피드스피너를 많이 안 돌려보셔서 거의 매일 가지고 도는 저와 다르게 조금 이제 못 돌리실 수 있어요.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엔 손 위에 올려서 한번 돌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도현님은 네, 이렇게 위에 올려도 돼요. 손을 네, 이렇게 올리고 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 네,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3, 2, 1. 오, 도현님 이번에 써요. 이번 경기는 막상 막할 것 같아요. 네. 오, 근데 아무래도 마이리님이 더 많이 연습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약간 불리한 점도 있긴 있지만 네, 최대한 열심히 네,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세가 비슷해요. 과연 뭐가 더 먼저 멈칠지? 마이링님 것도 이제 거의 바닥 나가는 거. 근데 도현님. 안 돼. 좀 더 힘을 내. 안 돼. 내가 이겨야 돼. 힘내라. 조현님 힘내. 넌 더 돌 수 있어. 힘내. 안돼. 멈췄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조금 아슬아슬하게 제가 이겼네요. 도현님이 이제 굉장히 많이 안 돌려보셨잖아요. 네. 그래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집에서 거의 맨날 가지고 노니까 좀 하는데, 다른 색깔의 피디 스피너 한번 돌려볼까요? 저는 파란색 보석이 박혀있는 피디 스피너, 저는 빨강색 보석이 박혀있는 피디 스피너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경기 말고 그냥 돌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3, 2, 1. 오, 이번엔 좀 살짝 돌렸어요. 오, 이거는 파란색 빛깔만 나니까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이거는 빨간색 빛깔이 나서 마이리님하고 많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지금 열심히 둘 다 돌아가고 있어요. 피디 스피너를 이렇게 손 위에 올려서 오래 돌리고 있으니까 손에 좀 힘이 드네요. 하지만 이렇게 피디 스피너 도는 걸 보고 있으니까 뭔가 스트레스 해소되는 것 같아요. 저는 성취감을 느꼈어요. 아,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요? 네. 오늘은 제 친구 도현님과 함께 이 메탈 피디 스피너 수리검 오래 돌리기 배틀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이 메탈 피디 스피너 수리검 이벤트 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 수리검 한 가지를 골라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세 분을 선정하여 이 피디 스피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많이 써주세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린TV 구독과 좋아요 꼭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